젊은 청년들이 특별한 서귀포 관광을 위해 뭉쳤습니다.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발굴했는데요. 구슬땀을 흘렸던 그 특별한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7월 25일 서귀포시의 한 호텔입니다. 5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관광 포럼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도내외 청년 19명이 참가했는데요. 서귀포시 청년 관광 포럼은 지난 12일 오리엔테이션 및 전체 토론 미팅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집중 운영되었습니다. 제주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제주도랑 서귀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느꼈던 점을 서귀포에 이제 적용해가지고 다른 관광객들도 뭐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서귀포시 청년 관광 포럼에서는 참가자들의 프로젝트 협력을 촉진하고 아이디어 발굴에 도움을 주는 전문 퍼실리테이터의 지도하에 개별 군인 토의,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팀 활동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팀별로 발굴된 과제는 추후 서귀포시 시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초점이 잡혀서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의견을 아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어떤 거든 괜찮은 것 같아요. 워킹홀리데이 개념이라 일하면서 약간 그 나라를 즐기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열띤 토론을 통해 과제의 주제를 정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모아보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주도 사람 중에 일자리 없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제주도가 아무래도 관광도시인 만큼 관광적으로 일자리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는데 저분들은 자꾸 계속 농촌 얘기만 하시고 그리고 제가 무슨 피드백을 해주셔도 패스권이니까 일일권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고요. 박물관이나 관광지를 같이 연계해서 패스권 뭐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같고요. 이거는 서귀포는 너무 좁으니까 제주 전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같아요. 이번 서귀포시 청년 관광 포럼에는 12명이 힘을 합쳐 글로벌 제주문화협동조합을 결성, 실제로 워킹 홀리데이 캠프를 운영하는 팀도 참가했습니다. 작년 12월경부터 이제 들어오게 되어서 지금은 이 제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즐기시는 청춘 남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계시는 이제 그런 대한민국 제주도 워킹 홀리데이 성지, 그 다음에 제주 한 달 살기 성지로서 지금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 역시 워킹 홀리데이인 만큼 실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보고 있는데요. 왼쪽으로 돌다. 오른쪽으로 돌다. 오른쪽으로 돌다가 멈춘다. 한국어 배우니까 재미있어요. 한국어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 친구들이 한국어를 공부해서 이제 다음에 다른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제주도를 좀 알릴 수 있도록 최근 텃밭을 가꾸며 공동 생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전 경험들이 완성도 있는 과제를 준비하는데 탄탄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좀 신선하다는 반응이에요. 일단 이런 것들 잘 안 하는 곳에서 도시 쪽에서 왔으니까 주로. 지난 8월 11일 한 달여 동안 집중 운영됐던 서귀포 청년 관광 포럼 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서귀포시 시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참가자들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가득한데요. 아직 많이 미약하실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혹시나 이제 정책에 반영이 돼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정말 또 기쁠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발로 뛰며 준비했던 과제의 결과물들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가득했습니다. 외국인 청년 관광객들의 유입이 많아져서 서귀포 관광이 활성화될 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조금 다른 청년 문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한 40만 원 정도만 드리면은 아시아 동아시아의 여행이 가능하다 이런 결과들이 있어서 그런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는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패스권의 이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모든 발표가 끝나고 수상작이 선정됐는데요. 야시장 조성을 통한 서귀포 야간 관광 활성화를 기획한 팀이 영광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뭔가 청년들이 직접 낸 의견을 가지고 그 만약에 정책에 위반한다면 더욱 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첫 출발인 그 서귀포 관광 청년 포럼이 이제 첫 걸음을 뛰었지만 앞으로 이런 청년들이 적극적인 그 관광에 대한 머리를 쓴다든가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하게 되면 아마 서귀포의 미래에 대한 그 관광은 더욱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청년 관광 포럼을 통해 참신하고 실행 가능성 높은 서귀포만의 관광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었는데요. 앞으로 서귀포 관광 기반 조성의 경쟁력 있는 시책으로 적극 반영되길 기대해봅니다.